여러분, 저 판다입니다. 제가 왜 오늘 판다 복장을 입었느냐. 바로 포사거를 대나무 숲으로 꾸몄기 때문인데요. 비밀이 많은 두 분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약 목적. 비밀을 털어놓을 것이 필요해요. 판다 제재가 한번 그 비밀을 들어드리죠. 포사걸 대나무 숲이 시작됩니다. 2층으로 올라가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인사 기다리세요. 죽이지는 않을 거야. 멋설이선. 예, 멋설이선. 비밀로 해주십시오. 너 말이야,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게. 박사님도 유력한 용의자 아닙니까? 네 남편도 네 과거 아니? 밖에다도 이 일 아무 말 하지 마. 야, 이거 좋다. 어떻게 대나무 숲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드세요. 근데 이거 전에 네. 좀 여쭤볼게요. 박혜선 배우님, 제 인스타 팔로우 왜 하신 거예요? 흔쾌히 저도 영혼 모르게 마파를 했는데 어쩌다가 뭐 잘못 누르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팬이에요.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삐리빠빠를 숨든 명이라고 나르샤 씨가 나오셔서 열심히 이걸 또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삐리빠빠 뮤직비디오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누워서 한다고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누워서 한다고서 일단 이 삐리빠빠가 혜주미 언니가 뭐 보셨어요? 보셨어요? 처음 봐요. 무슨 감정이야 이게? 무슨 콘티를 받고 가신 거예요? 그냥 갔어요.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제주도에서 찍는 데입니다. 너무 좋 신나서 네. 너무 좋 신나서 네. 딱 갔는데 가자마자 옷을 벗으려는 거야. 처음 봤는데 어떤? 제주도 그만 개미 막 기어내다고 미리 얘기해줬으면 조금 미리, 운동이라도 했을 그러니까요. 텐데 미리 얘기해줬으면 조금 미리, 운동이라도 했을 그러니까요. 텐데 뭐 이렇게 언질도 없이 네. 갑자기 상타를 그 추운... 민망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굉장히 인상을 많이 썼다. 두 분이 또 공통점이 INFJ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INFJ 특징이 좀 약간 갈 때 잘 가 하다가 가다가 돌불에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속으로. 강훈아 넘어져라. 좋은 거 되게 많은데 꼭 그런 걸 부족한가? 아니 선의 오모자인데 가방면에 좀 가면이 있다 이런 썰들이 있더라고요. 형준님의 가면은 숨은 액션 고수였습니다. 그 시작은 구준표의 누나.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누가 여자한테 그딴 매너로 굴라 가르쳤어? 구준이었는데요. 일자를 봤는데 목 검은 네.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덤블링은 왜 한 거야? 자자자 네. 자, 덤블링 한번 보시겠어요? 아 저기까지 못 썼어. 근데 갑자기 덤블링 갑자기? 이거 갑자기 덤블링 자, 요 액션 정말 대단했는데 어렸을 때는 구준이의 등장신 되게 멋지다 생각했는데 덤블링 할 때 지금 보니까 개웃기다. 왜 저러는 거냐. 그러니까. 네. 대본 보고 놀랐을 것 같다. 구준이 화려하게 백덤블링 두 바퀴 도는 목감으로 매우친다. 아 저거였어 진짜. 진짜. 진짜 대본이 이랬어요? 아니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 출연이셨는데 25회 중에 10번 이상 10회 이상을 나왔다. 그러니까요. 거의 상위 그러니까요. 거의 상위를 당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까메오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까메오라고 갔는데 갔는데 삐리빠빠랑 똑같은 격이지. 잠깐 와달라 도와달라 해서 갔더니 갑자기 상위 탈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맞아 특별 출연이라고 해서 갔는데 맞아요. 3회 4회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네. 원래는 그래요. 원작들도 다 그랬는데 저는 많이 나갔어요. 꽃나무를 위해서 검도, 왈츠, 피아노까지 배웠다 이런 피아노는 아니고 왈츠는 있더라고요. 왈츠도 왜? 왈츠랑 승마 그런 씬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 특별 출연인데 네. 그런 씬이 있었어요? 근데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넌 없었는데 혼자 너무 열심히 제가 왜 그러냐면 부잣집을 부잣집 여자 역할을 동경이 좀 있을 거네요. 역할을 안 야 재벌은 내가 못 참지 재벌은 그냥 신데렐라 그런 것만 했어. 신화 그룹? 내가 못 참지 우유 배달인데요.
자수성가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대사들이 기묘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가지고 우정이 충분 조건이라면 사랑은 필요 조건이거든. 저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몰라. 꿈도 너무 웃기지 않아? 저 녀석들 언제 저렇게 예쁘게 커버린 거죠? 아, 한국에 오길 너무 잘했어. 헐리우드보다 훨씬 재밌는 거 알아요? 한국에 오길 너무 잘했어. 지금 몇 개? 아, 그러니까 개지개는 전혀 시원해 보이지 않는 개지개. 아, 한국에 오길 너무 잘했어. 헐리우드보다 훨씬 재밌는 거 알아? 근데 질문이 똑같다. 아니, 저 대사들이 뭐예요? 몰라요. 그래서 이때 백더블링 하시면서 이제 액션이 이어진 게 지옥으로 정말 제대로 된 액션 연기 원테이크로 막 1분 30초 넘게 막 뛰어다니고 막 날라다니고 둘이 액션 스쿨에서 만났어요. 오! 저는 마이네임 때문에 액션 스쿨에서 만났고 현주 씨는 또 이 지옥 이 씬의 시퀀스를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직접 보셨어요? 그거 하는 거를? 그 리허설을 하는 장면을?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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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게 아니고 좀 자리를 비켜줄 수도 있는데 쑥스럽게 이렇게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의자가 네네네네.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액션 감독님 나보고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아 저 좀 나가서 눈치 없는 아빠처럼 너무 쑥스러운 아~ 거예요. 거기 앞에서 아직 아~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막 선보이는 것도 그렇고 저는 원래 액션 같은 거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저를 그런 액션에 대입시켜서 생각하는 감독님들이 별로 없고 그런 작품이 없었다 보니까 네. 다시는 네. 오지 못하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죠. 너무 이때 호평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자신감도 나름 어떤 아니 두 분 다 이제 뭐 정말 30여 년간을 예, 연기 인생을 또 고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뭔가 약간 절실함? 그런 것들이 계속 있으신가 봐요. 이 작품을 대할 때 그래야지만 조금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일도 재미있을 수도 있고 노력해야죠. 어? 계속 종합예술인이에요. 진짜 음악이면 음악, 맞아요. 미술이면 다 액션 아니에요. 이거지? 출발에 잘하는 게 없어. 왜요? 아니 나는 그냥 허공에 손가락 들었을 뿐인데 갑자기 아니 누가 와서 여기다가 손뼉을 치네? 저잖아요. 예! 희순스의 가면 저희가 찾은 것은 지천명 아이돌을 만들어냈던 예 마이네임. 그러니까 나한테 왔어. 사실 마이네임 예 우리 최무진 예, 동천파의 보스죠. 최무진 역할을 맡으셔서 우리 죽은 동료의 딸인 한소희 씨가 맡은 고욕을 거두어서 네, 조직원으로 엔딩 때 악역 소름 끼치는 악역으로 가는 버전이 있었는데 요 작가님 감독님과 소통을 하면서 그런 단순한 악역이었으면 이 작품 선택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탁 의견을 타진을 하셔서 엔딩을 예 나한테 왔어야지로 예.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들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악역 엔딩이 있었다는 게 어떤 거죠?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범인이 이제 그렇죠. 자기라는 걸 그렇죠. 쭉 밀고 나가는 거죠. 그냥 아. 거기에 흔들림 없이 오. 그런 역할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 흔들리고 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약간 복합적인 게 저한테는 어울리는 것 같고 아, 항상 이렇게 뭐 차별점을 생각하시나 봐요. 해야죠 살아남으려고. 그렇지 그래야지. 그렇지 그래야지. 왜 개념 잡는 거야? 왜? 어, 아니야 제가 그냥 하니까 제 스스로 소름 돋아서. 엔딩 씬에서 지우를 딱 부르면서 그 들으셨어요? 잘못 들으면 지우학이라고 들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지옥이에요. 다음 작품. 아 지옥 지옥! 어. 아 스포일러까지. 넷플릭스 다음 작품은 지옥이다. 아. 어마어마한 팬덤을 또 끌어모으셨잖아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소소하게. 해당사
잘 들쳤어. 들썩들썩 하면서 봤습니다. 입꼬리를. 아, 예. 숨을 수가 없군요. 1987 때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지천명 아이돌로 불리는 설경구 씨처럼 중견 아이돌이 되고픈 욕심은 없나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전혀요. 그런 분들은 팬들과 소통을 하시는데 저는 부끄러워서 못해요. 저도 되게 좋아해요. 잘생겼다 이런 플랜카드 막 들고 오시는데 아, 제가 뭘 잘생겨. 안에만 있으면 되죠. 안에만 있으면 되죠. 이런 인터뷰를 해놓고 어떤 것을 하셨냐. 이런 것도 하셨습니다. 토끼 머리띠를 쓴다거나 호랑이 머리띠를 쓴다거나 내심 바래왔던 거죠? 바라진 않았는데요. 막상 닥치니까 놓치고 싶죠. 그런 거랑은 또 나랑 성향이 다르다? 뭐죠? 아, 즐기는 게. 내 말을 유행처럼 만드는 성향은 별로 없어. 무슨 소리세요? 끝내줘를 아직까지도 쓰는데 저. 국물이 끝내줘. 제 의사로 한 게 아니고. 그래도 즐기잖아요. 네. 저 안 즐겨요. 아니, 즐겨요. 솔직히 뭐 이렇게 드시다가. 없어. 없어요? 어. 야! 끝내준다! 없어. 오래 있으면 국물이 그치? 끝내줘요. 오빠도 좋아하시죠? 뭘요?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 엄청 좋아하는 거에 대해. 엄청 좋아하세요. 만약에 네. 지금 희순 배우님이 국물이 끝내줘요로 막 예. 히트를 쳤어요. 그럼 예. 그거 몇 번이고 하루에 수십 번 말씀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건 해야지. 그건 해야지. 왜 이렇게 태세전환이 빨라요? 그러니까 약간 복합적이에요. 약간 복합적이에요. 사람이 단순하지가 않고. 역시 여러 개 가면. 복합적. 치고 싶게 생겼어. 자꾸 이렇게 하고 아니, 이렇게 하니까. 케이팝 선배님들을 보고 배우셨는지 뒤늦게 적성 찾은 지천명 아이돌에서 왼쪽 눈 감고 오른쪽으로 볼콕 찌르기 안 되는 거 아세요? 라는 거를 그 밈을 아시고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 안 되는 거 알아요? 정말요? 이거 거짓말쟁이들! 사람들 놀려먹어요. 진짜 안 되네요. 와, 안 되네요. 진짜 안 되네. 진짜 안 되네. 이렇게! 왼쪽은 돼요. 놀려먹더라고요. 놀려먹기까지 하는데 훈주님은 그대로 속으셨거든요. 되는데? 왜 안 돼? 하면서. 됐는데요? 난 근데 이게 왜 속은 건지를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셨어! 막 애들이 내가 이거 하는 순간 뭐 난리가 나는 거 막 좋아가지고 아니 너 알잖아. 아니까 저거 한 거 아니야? 너가 아까 놀라면서 한 거야. 아니 지가 귀여운 거 알아요 얘는. 지가 귀여운 거 알아요 얘는. 지가 귀여운 거 아니까 아 계속 하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귀엽냐. 그냥 하는 건데. 너가 아까 놀라면서 한 거야. 저희가 지금 이 미스터리 딜레마 멜로 트롤리를 위해서 우리 두 배우님들의 비밀을 먼저 파악해봤고 네. 저희 문명인들도 비밀을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게 된 걸까? 저희 문명인들도 비밀을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저희 이제 문명인의 대나무 숲 비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핑구. 네. 10년 지기 남사친이 있는데 요즘 남자로 보여요. 이 친구가 옛날에 저한테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제가 거절했었거든요. 그 뒤로 그냥저냥 지내다가 20살 되고 좀 가까워졌고 얘는 그 사이에 군대도 다녀왔어요. 군대 갔을 때 자주 연락하고 제가 택배로 선물도 보내줬었거든요. 제대하고 나서부터 뭔가 조금씩 잘생겨지더니 남자로 보입니다. 망할 이유. 예. 근데 사귀고 언젠가는 헤어질 거잖아요. 왜 언젠가는 헤어지죠? 그러면 있죠. 저는 남자친구도 잃는 거고 친한 친구도 잃는 거라서 고민이 많답니다. 네. 남사친에게 대신 제 마음을 전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이 대나무 숲의 비밀을 털어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전해달라고 아이디를 전달받았거든요. 진짜로? 네. 정보를 좀 더 드리자면요. 22살이시고요. 네.
동갑이에요, 동갑. 중학교까지 같이 다니다가 20살 때 카톡을 하다가 밥을 먹고 친해졌는데 제대할 때쯤 선물도 보내주고 마음이 생겼다는 걸 본인이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3주 전에 밥을 먹는데 연애 얘기를 하다가 나 왜 남자친구가 안 생기지? 매력이 없나? 아니야, 너 예뻐. 아니야, 너 예뻐. 야! 라는 말을 해서 계속 헷갈리게 만들었다. 잠깐만요. 자, 두 분 어쨌든 예. 이번에 또 미스터리 딜레마 멜로니까 좀 한번 미스터리하고 딜레마 들어갈게. 멜로를 한번 연결해봐요. 근데 나는 이 떠보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라고요, 자? 비도 오는데 그럼. 뭐래? 한 잔 할래까지 해야 되는데. 할래까지? 비도 오는데 한 잔? 이거 너무 아저씨 아니야? 이거 너무 이승. 내가 시켰어요. 아니 너무 이승 배우님이 그냥 신하균 씨한테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한 잔 끼니 빠를 걸 참았어 내가. 그냥 난 한 잔 이렇게 하는데. 아니래 지금 저기 예대폰비 20대 애들이 애들이 아니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고개를 절레절레 했어. 아니라고? 야 이게 뭐 어때서? 난 괜찮은데? 예. 뭐 하냐고 일단 뭐해? 뭐 하냐? 뭐해? 뭐해? 일단 해봐요 일단. 뭐가 오겠지. 뭐 해보냈어? 하다 보니 재밌네. 나 집에 있어라고 하면 어떡해요? 당장 나와. 나올래? 뭐해? 지금 뭐해? 집에 있어. 집에 있어 하면? 너는? 왜? 하면? 네 생각. 네 생각. 수아리 이제 봤다. 뭐하냐고? 큐? 뭐하냐고? 뭐하냐고? 보냅니다. 뭐하냐고? 자,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깨 너무 떨려. 어떡해. 미치겠다. 읽었어. 바로 읽고 있어요. 뭐야? 잠깐 전화했어. 아니 그냥 얘기하자. 나 어때? 그렇게 급발진? 지금 20대 친구들 하지 말라는데? 안 돼? 절대 안 된다는데? 어려운 거 우리 시켜. 야 니네가 해 그러면. 니네가 해 니네가. 우리한테 왜 그래? 왜 우리 불러놓고 이래? 우리한테 하라고. 어려워 죽겠는데. 니네가 해. 그동안 나랑 친구로 지내면서 뭐가 좋았냐고 물어보자. 없어졌다. 아니 이거 원래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아니에요 저희도 처음으로. 이거 태어나는 거예요? 네, 계속 이런 거 좀 하면 좋겠다. 재밌는데? 꿈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취적이고 열정적이라 보고 배우는 게 많았지. 이건 그냥 뭐 사업 비즈니스 친구 아니에요? 내가 CEO야? 아니요? 뭐라 그래? 조금 더 사적인 거를 얘기하자. 아 이게 자아 분열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각종 MBTI가 지금 다 내가 CEO야? 아 아쉬운 듯. 아 니네가 해 니네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요.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아 너는 그랬구나. 나는 너 너랑 친구로 지내면서 미치겠다 지금. 이분은 우리를 믿고 맡겨줬는데 우리를 왜 뭘 보고 믿고 맡긴 거예요? 멜로 장인이시잖아요. 멜로에 이거 하나도 못 하시냐고요. 아니 멜로 장인들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아이 둘 다 아이 좀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포토이즘 찍고 그 사진 하루 종일 쳐다봤다고 말해달래. 그러면 아닌지. 약간 이거 친구인데. 친구다. 나도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 친구야. 그래. 더 안 나가. 사진 찍고 하루 종일 봤다고까지 말했는데. 진짜 관심 없는 표현이야.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요? 바이. 아 망했잖아요. 저런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시더니. 사퇴하겠습니다. 이은재 씨 사퇴하세요. 지금 봐봐. 뭐해? 뭐하냐고. 누구랑 그동안 너 나랑 친구로 지내서 뭐가 좋았어? 밥 하고 끝났어요. 그냥 이분이 또 할 수 있게 우리 냅두고.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빠질게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단판 짓고 긍정적인 결과 나오면 추후 연락드릴게요. 자 이렇게 일단 대나무 숲
마무리 됐는데 멜로 장애인분들 처참히 실패하셨고요. 그렇지만 저분의 마음은 또 저희가 알아냈잖아요. 예, 아우 이렇게 시간 땀이 나는지 모르겠네. 아 진짜 이게 진짜 정말 100% 순도 100% 실화기 때문에 지금 저분이 아니 이게 기가 빨려서 그래. 아 파이팅 하세요. 아 자 파이팅 트롤을 홍보하셔야죠. 네? 어떤 스토리인가요? 트롤리라는 게 사실 이제 트롤리의 딜레마라고 해서 네네네. 트롤리 딜레마? 이게 트롤리거든?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그대로 가면 다섯 명이 죽거든? 근데 엄마가 여기서 레일을 바꾸면 트롤리가 이쪽으로 가서 한 명만 죽어. 저 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드라마가 네. 그런 정답이 없는 어떤 선택 앞에서 갈등 또 혼란 이런 것들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저는 이제 김혜주 역을 맡았는데 네. 과거에 어떤 사건, 상처 그런 것도 좀 비밀로 안고 살아가다가 이 사람의 일을 지지하고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이고요. 네. 당신 그거 알지? 내가 당신을 세상에 양보한 거. 사랑해. 나도 사랑해. 네, 저는 국회의원이고 대한당 남중도입니다. 국회의원? 결혼할 때 내가 약속했었지. 혜주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이고.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가 각자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비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좀 하나씩. 오랜만이다 김혜주. 네 남편도 네 과거 아니? 밖에다도 일 아무 말 하지 마. 1화부터 비밀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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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슨 비밀이에요? 그 얘기는 할 수 없죠. 미스터리 딜레마 멜로. 멜로까지도 곁들여져 있다. 거기에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 멜로는 근데 희순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컨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근데 예고를 봤는데 꽤나 애정신이 있던데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랜만이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예고편 보고 놀라셨구나. 1차 예고편에 그게 다 나올지 몰랐죠. 아~ 예고편이 네. 우리 드라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멜로계의 장인들 비록 여기서는 증명하지 못했지만 사랑꾼 사퇴하셨고 사퇴하겠습니다. 사퇴하셨고 사퇴하겠습니다. 사퇴했고 난 몰라. 그저 하이파이브만 아시고 손바닥 칠 줄만 아시지 어떠셨는지 좀 소감을 여쭈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이재재 씨 만나게 돼서 네. 너무 좋았고 네. 재미있었고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하고 싶네요. 네. 이제 즐겨 보는 프로고 네. 예, 팬분들이 네. 여기 좀 나가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해서 아, 예, 실제로 뵈서 너무 좋았고요. 네. 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트롤리 대박나고 다시 찾아오시면 우리 저 두 분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찝찝하네요. 트롤리만은 대박나세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5시 전국의 개인기꾼들은 주저 말고 다음 주 목요일 호사걸로 모두 모여주세요. 여러분의 개인기가 유튜브에서 무려 전 세계 생중계됩니다. 개인기 때 개인기 때